고하. 언제나 쑥스럽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 아이콘을 선발하는 고등학생 간지대회. 지금 고간지 채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고간지 채널 이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또 많은 부탁드려요. 자, 이번 미션은 어떤 미션일지 굉장히 다들 궁금할 텐데,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2 세 번째 미션. 블랙 슬랙스 스타일링 미션입니다. 블랙 슬랙스? 망했다, 나 다리 안 예쁜데. 뭐야? 뭐야? 솔트 브랜드의 메인 아이템인 다섯 가지 핏의 블랙 슬랙스를 활용해서 TPO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하는 게 이번 미션인데요. 메인 아이템인 블랙 슬랙스는 리폼 그리고 커스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짜? 응, 진짜. 첫 번째 슬랙스는 페이퍼드 크롭핏으로 허벅지에서 밑단까지 통이 좁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스트레이드 핏은 복숭아뼈까지 내려오는 기장에 밑단까지 통이 좁아지는 스타일입니다. 와이드 핏, 통이 여유롭게 넓어요. 핀턱 와이드 핏은 바지 앞쪽에 턱이 잡혀있는 스타일이에요. 크롭 배기 핏은 밑, 위가 길고 허벅지 통이 넓은 게 특징입니다. 이 블랙 슬랙스로 말할 것 같으면 정교한 핏과 퀄리티로 한국인의 체형에 최적화된 베이직 브랜드를 지향하는 솔트! 박수 좋아! 자,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어디에, 그 어느 곳에 누가 입어도, 어디에 내놔도 이분들처럼 모델 핏으로 레벨업 시켜주는 인생 슬랙스 맛집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미션, 여러분의 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와 배경을 직접 찾아서 미션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요. TPO 스타일링 미션인 만큼 무엇보다 어디서 어떤 컨셉으로 찍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복 입을 때 그때 말고는 안 해. 자,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 바로 크루 대항전입니다. 크루? 팀 미션 아니에요, 팀 미션. 이번에는 1대1이 아니라 팀 미션이구나. 크루가 뭐야? 두 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팀전이야? 팀전. 오지지 아니지? 오지지 크루 아니지? 잠깐, 설마 오지지 크루? 오지지 아니지? 다섯 명씩 총 세 팀으로 크루를 짜게 됩니다. 똑같은 핏을 선택한 크루 내 팀원이 한 명씩 나와요. 한마디로 1대1대1 대결인 거죠. 총 다섯 번의 평가에서 1등을 많이 차지한 팀이 이번 미션의 최종 우승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 그리고 눈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에요. 근데 한 팀 한 명당 한 개당 다섯 명이라 했잖아요. 저희가 14명인데 아, 곱셈을 아주 잘하는 성준이었어요. 그래서 한 팀은 어쩔 수 없이 한 크루는 4명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 크루에서 본인들이 봤을 때 스타일을 잘 살린다면 그 친구가 두 번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핏을 보는 거니까 키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싶고, 모델 친구들이 내 옆에만 안 섰으면 좋겠다. 이 전에 1, 2, 3등을 했던 하늘푸른 이유나 김서연 양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고간지를 먼저 픽할 수 있는, 즉 크루를 짤 수 있는 멤버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먼저 1위를 차지했던 우리 하늘푸른 양. 네. 오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우승자는 하늘푸른 양입니다. 하늘푸른 양부터 자신이 원하는 고간지를 한 명씩 선택하면 되는데요. 하늘푸른 백도. 아무래도 푸른이가 탈락 면제권이 있으니까 100% 다 안 할 것 같아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 팀 가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탈락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나를 기피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어떻게 미션을 해요? 아, 나 하늘푸른이랑 같은 조 할게. 저는 솔직히 이제 1등 하고 싶어가지고 하늘푸른한테 계속 눈빛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계속 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와 볼 때까지. 쭉 봤죠? 네.
저는 최지윤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최지윤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하늘 푸른 학생은 우리 최지윤 학생을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찜당한 거예요. 왜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지윤이가 옷을 입는 스타일이 겐드리스하면서도 세련됨을 갖추고 있는 친구여서 뽑았고, 핏도 모델 핏 나게 좋아서 지윤이를 뽑았습니다. 똑똑하네. 똑똑한데? 그렇다면 다음 우리 윤아 학생. 윤아 학생도 생각해두고 있나요? 네. 리폼이랑 수선이 가능한 점, 그리고 그 친구만의 스타일, 그런 거를 보고 뽑았어요. 저는 세준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강세준! 왜 세준이를 선택했을까요? 이번에도 도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바드캐리 해가지고 우승을 하려고. 자, 우리 김세현 학생. 아무래도 동갑이다 보니까 편하게 하기에는 서현이랑 같은 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서현이가 패션적으로 되게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하영을 선택하겠습니다. 정하영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아. 서현이는 거니?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서 하늘푸른 양. 저는 류서연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류서연! 류서연 씨. 서연아, 내가 너네 이길 거야. 인건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인건이. 성준 오빠 뽑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오빠. 윤아 팀 미치겠어? 아니야,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슬랙스는 슬랙스는 몰라. 이찬이가 그래도 슬랙스는 더 잘 알지 않나? 상관도 안 좋아. 동물은 잘 두고 피지컬 보면 될 것 같다. 모델 보면 될 것 같다. 슬랙스 보면 될 것 같다. 저는 정현우 친구를 택하겠습니다. 정현우 친구를 택하겠습니다. 오, 정현우 친구. 오. 아, 가장 말이 없었던 우리 유나죠. 저는 동훈이 오빠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이 오빠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서연 학생. 저는 김혜찬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찬. 자, 우리 김혜찬 학생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늘푸른 학생, 본인의 팀을 4명으로 갈지 5명 꽉 채워서 갈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뽑아봐요? 아, 그냥 난 너를 전적으로 믿을게. 난 너의 빛처럼 믿을게. 내가 두 번 할 때가 아니라 한 명을 뽑게. 너를 못 데리고 오는 거지. 어? 모르지. 모르지. 아니, 안 뽑는다고 하면 차라리 뽑는 게 낫지. 맞아. 하늘푸른 팀 멤버로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저희 팀은 4명 그대로 가겠습니다. 4명 그대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명이 되면 언니가 두 개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한테 좀 유리해요. 왜냐면 탈락을 안 하니까. 그치. 그런가? 그럼 사실 지민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민이를.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김서연 팀에는 주승 학생이 우리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안 돼서 뭐 살짝 아쉽겠는데 저랑 붙은 친구들 다 이길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 크루 대항전은 쇼핑 제한 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게 또 탈락자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1등 팀을 제외한 나머지 두 팀에서 각각 한 명씩 총 두 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공동 1등 팀이 나올 경우 꼴찌 팀에서 두 명이 탈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렇게 네 명을 뽑았을 때 불리한 미션인지 몰랐어요.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탈락을 만약에 한 명이 하게 되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인데 저희 팀은 세 명 중에 한 명인 꼴이 되는 거예요. 뽑는 게 유리했다. 딴 애들보다는 더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미션 막 이길 생각만 하느라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미 뽑혔고 1등만 바라보고 있어요. 팀이 나름 잘 짜진 것 같기도 하고. 너네는 현 혼자 남자고 또 한 명은 안 떨어지고. 셀레가 잘못했어 이거. 죄송해요. 언니 죄송해요. 나 뭐야? 제가 언니 복잡했어요. 야, 잘하면 돼, 이 새끼야. 저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진짜 약간 이기고 싶거든요. 야, 이겨야지. 일단 팀명하고 리더를. 아, 맞아, 그거 맞네. 리더 하고 싶은 사람. 나는 지훈이를 추천할게. 얘는 이제 면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아니, 네가 열심히 안 할 그러니까 거란 말이야. 이해해. 그러니까 나는 이해해. 지훈이가 조금 더 다음 미션에서의 살아남고자 하는 의욕이 더 보였어요. 저는 절대 루즈해지지 않을 거거든요. 딱 확실히 보여줘야죠. 저는 저의 핏으로. 같이 서포트 해줄 수 있으면 저는 감사하죠, 사실. 저희 팀을 제외한 모든 팀이 견제의 대상인 것 같아요. 리더가 한 역할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통솔. 뭔가 우리가 나가서 돌아다닐 때 빠르게 잘 할 수 있는. 그럼 너밖에 없어, 세준아. 왜냐면 나는 지리를 잘 몰라. 차라리 내가 할까? 너 맞아. 일단 리더는 세준이. 지리적인 거나 정보 관한 것들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아, 조장 근데 하고 싶은 사람 있어? 나? 나? 너 하고 싶어? 그래? 해. 나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바지여서 종류별로 되게 많고 그래서 미션이 자신 있어가지고 제가 했어요. 신장면으로나 굉장히 갖고 있는 게 많은데 매력이 하나도 안 보이고 떨어지고 뭐라도 보여주고 떨어지자. 슬랙스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 실용성 있대, 스타일리시한? 아, 현대인. 현대인이라는 주제 안에서 각자 직업이나 한 사람을 모티브로 잡았어요. 아, 여기서 뭐 사야 되는지 다 정리하고 가자. 시스루. 시스루? 어. 니트 조끼 한번 봐야 돼. 대부분 니트네. 니트나 파라슈트. 그리고 지민이 거 레이저 찾기 힘드니까 살짝 보긴 하자. 나 이런 거 뭔가 되게 예쁜데? 나는 이거. 이거? 응.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바로? 야, 우선은 입어봐. 야, 니트 보러 가자. 근데 너가 원하는 색감이 아니잖아. 그치? 대학생이면서도 등록금을 버는 카페 알바생? 알바생? 너가 원하는 색감이 아닐 뿐더러 난 패턴도 보여. 그렇지 않아? 촌스러운. 세준이 아직 자기 의견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해준 것 같아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지민이 블레이저 보러 가자. 야야, 세준아. 이거 괜찮은데? 개 예쁜데? 이걸로 하자. 클래식 거? 이걸로 하자. 클래식 블루 느낌으로. 저희 베벳마이 같은 경우는 저희 보통 10개 불러서 8개까지 빼긴 8개? 이게 8개라고요? 그러면 너무 저 4.5 빼주시면 안 돼요? 4.5? 네. 4.5까지요? 네. 사실 어렵긴 한데 그냥 하셨으니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깎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4.5 이렇게 말해가지고 6만 원이요. 3.5. 3.5면 네. 힘들고 감정. 5만 원까지 내요. 세준이가 조장답게. 세준이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빨리 보자. 왜냐면 이러다가 내가 옷을 아예 못 살 수도 있어. 맞아.
떼주니까 자기가 마지막 턴에 착장을 완료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저는 진짜 혼자 엄청 투자해가지고 오빠 15분이야 15분 어 가서 빨리 넘어가자 제 착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할 거라는 자신감이 계속 있어가지고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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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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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준아 아 이런 거 별로냐? 어 재준아 골드 세준 오빠 이런 건 별로예요? 아 야 세준 아니야 아 근데 나 별로야 조금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세준아 응? 아니야 이거? 어 세준아 응? 별로냐? 별로야 반대편을 뜯으면 아 되게 별로 어? 쉣! 야 세준아 난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예쁜 것 같아 인과 그거 갖고 있어도 아, 나 들고 있을게 조금 바쁘게 고르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걸 잘 찾아서 나쁘지 않았어요 세준아 이거 어떻게 리폼을 할까?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말해주고 아 나 여기 모카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너무 따가워요 민아 넌 어느 정도 그럼 쉐입 다 잡아가는 거지 어어 어. 그럼 내가 걸칠 거 만들어주면 되지 어어 어. 이거 바지 핏이 더 보이고 싶어 혹시? 어 이 라인 그대로 좀 기장을 줄여줄까? 그래도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세준이가 리더다 보니까 의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 기부천사 같은 귀여우면서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해줘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자 얘기해볼까요? 저는 아 아직도 좀 걱정이에요 나 이제 두 착장을 하잖아요 저는 하나 와이드 핏이랑 하나는 테이퍼드 크롭 핏을 맡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 약간 회사 정장 핏이 나잖아요 근데 이 정장 핏을 연상을 해서 태중기를 해서 느낌 그리고 한 개는 댄스인데 약간 그냥 행위 예술 같은 그런 댄서? 괜찮다 와이드 핏이 약간 이렇게 퍼지는 핏이 되게 포인트인 바지니까 페미니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시스루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명동 왔어요 명동 처음인데 여기선 각자 돌아다니고 한 10분 뒤에 만나요 지금 2만 얼마인데 5천 원에 팔아 이거 잘라서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약간 확고해서 시간을 오래 쓰지 않아요 이거다 아니다가 좀 확실하게 구분되어가지고 미리 고치면 그냥 샀던 것 같아요 야 여기 팬티 없을까? 팬티 없을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약간 걸크러쉬 아이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여성 래퍼처럼 약간 여자의 강인함을 보여주려고 해요 저스틴 비버 그 팬티 그거를 뭘 하지? 뭐라 쳐야 할까? 어, 제시가 했다 싶고 진짜 여기 팬티 없을까? 아 여기 아디다스다 여기 갈까요? 아디다스 상급하냐? 야 여기 팬티 없을까? 야 여기 팬티 없을까? 아 있을 것 같아요 언니 그러면 야 어차피 네 명 같이 가야지 야 있어! 저 혼자 너무 빨리 다 사서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지? 이제 보세 집으로 좀 가볼까요? 저는 사실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두 개를 맡은 만큼 밤새 고민하고 모든 플랜 B, C까지 세워가지고 이게 없으면 이걸 사야지 이게 없으면 이걸 사야지 다 그걸 생각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액세서리에 이런 팔찌 약간 레드스로 이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군데 정도만 더 돌고 이제 여기 한 번만 갈까요? 어 그래 가자
아무래도 지훈이가 착장을 두 개나 맡고 있고 최대한 찾아보려고 이렇게 돌아다녔죠. 지훈이가 옷을 살 때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명동이 너무 생각보다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동묘에서 모든 착장을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싶었죠. 아, 너무 미안했어. 팀장으로서 뭔가 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때문에 오히려 딜레이되고. 동묘는 아무래도 제가 최대한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오빠! 이런 거 많아. 이거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빠, 오빠! 사이즈는 맞아, 오빠? 이거 한번 신어볼게.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이거 사요. 오빠 샀죠? 그러면 제 생각인데 지금 바로? 수선집 바로? 뛰실게요. 애들 나 신발 마음에 드는 거 봤어. 아 근데 이거 너무 큰데? 그러니까 아니야. 신지 마 그냥. 뛰실게요. 어? 트렌치코트? 지금 공항 패션이니까 트렌치코트를 걸쳐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내 거 투피오는 이제 외국에서 편히 쉬다가 이제 막 한국 들어오는 연예인. 베이지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나도 베이지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괜찮네. 카키를 일단은 사고 싶거든, 트렌치 코트는. 이거를 벨트로 활용해서 이걸 이렇게 쪼아. 안에 넣을 거야. 잠깐만. 내 코트는 갑자기 왜? 아우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더 사볼까 하고 입어보고. 언니가 처음에 구상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한 그 코디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코디는 트렌치 코트인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되게 대충 고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게 결단력이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거 봐, 트렌치 코트도 잘 어울리는데? 가운같이 편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사고 싶어 이거.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이러다가 한 번은 싸움이 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플래시즈가 더 나을까? 이거 있어, 봤을까? 이거 커스텀 해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계획이 어긋나지 않게 언니가 잘 주장. 지금 시간이 타이트한 것 같아서 너희들 수선집 가야 된다 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래서 난 지금 보이는 대로 너희들한테 다 물어보면서 하고 있는 거야. 아, 저도 그때 초조했어요. 왜냐면 얘네들 못하면 당연히 저도 같이 탈락하는 입장이고. 저도 되게 많이 불안해했어요. 넌? 아까 우리 그거 생각하자. 진짜 자기 옷이 옷 라인을 살려서 이쁘게 갈 건지 아니면 톤으로 갈 건지. 이게 뭐라고? 백이. 그럼 형 핀턱 한번 입어볼 수 있어 지금?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걸 아니까 최대한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1등을 하면 애초에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되게 커서 그러니 약간 저희한테만 이런 거 주신 거 아니죠? 아니야. 저희 3등이라고. 뭐라 치는 거 아니지? 야, 우리 뭐 3등이야. 야, 우리 뭐 3등이야. 3등 맞잖아. 3등이야. 그런 거 아니야. 탈락 후보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제 나는 우승하러 왔다가 이런 게 엄청 강했거든요. 탈락자는 윤성혁 군입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압박감? 갑자기 무서워졌었어요, 그때. 컨셉을 5개로 나눠보자. 나는 어디 공방 가서 그림 그리는 거. 친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디자이너. 컨셉은 꿈이에요. 어느 사람은 미래의 꿈, 어느 사람은 현재의 꿈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나는 약간 파리에서 뭔가 룰루를 즐기고 있는 여자? 한 번쯤 꿈꿔왔던 저는 로망에 가까운 꿈인데. 괜찮은데? 너 그 진짜 괜찮아. 이어폰 오늘 뭔가 잘 되는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만 남아 있잖아요. 이 악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리에서 욜로를 즐기면 이러면 운동복 느낌이 나는? 그렇다고 또 운동복 느낌만 아니야.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근데 확실히 자켓이 이런 큰 핏이 낫겠지? 약간 조그만 핏보다? 이런 거. 하영아, 힙색 어때? 하영아, 이거 긴장만 사온 거 아니야? 아, 진짜? 팀전이잖아요.
팀전이니까 이제 다섯 명 중에 두 명만 이기면 되잖아요.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서현, 너 한번 봐주라. 이거 한번 봐주라. 그 색깔 어떨 것 같아? 확실히 조금 뭔가 약간 예체능 느낌이다. 어, 그건 맞아. 이런 색깔이 들어가니까. 성준 오빠, 이 색 어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베스트야. 애들이 힘들었을 텐데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1등 해야죠. 어, 찾았다. 서현아, 일로 와봐. 서현아, 김서현. 저 코트 입거든, 트렌치? 봐봐.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네가 원하는 한 입어볼래? 너무 색깔이 애매하지? 색깔이 비슷해, 너무. 그러니까. 아, 괜찮아. 어, 나 괜찮아. 그리고 안경 알 빼고. 어, 나쁘지 않아. 오빠. 그거 이뻐? 근데 이런 느낌을 찾고 있어. 그런 느낌? 그럼 그걸로 가야 돼. 이거 이따가 낙하랑 뿌려놔야 이제 잡아주려고 계속 얘기 꺼내주고 해서 순조롭게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았어. 네가 원하는 이런 거 아니야? 봐봐. 어, 맞아. 딱 이런 거야. 어, 라이프로렌 거네? 비싸. 어, 라이프로렌 비싸지. 이거 유치비가 얼마지? 1인당 한 10만 원 잡고. 오케이, 이거 할까? 조금 하나 해. 부모야? 이리 와봐. 아니 근데 주승이가 아직 10만 원 중에 4만 원밖에 안 썼어. 4만 원밖에 안 썼어. 난 괜찮아. 난 찬성. 사. 잠깐만. 주성아. 사장님 어디 계시지? 여기. 아까. 아까. 고생한 사람 아무래도 예찬이. 안 들어가겠지? 시장이가 좀 어렵죠 이 동물. 솔직히. 야 이거 어때? 어, 나 이거 봤는데 작을 것 같아갖고. 270이다. 70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나 신발을 어. 제대로 신잘 굳어지니까. 왜? 사이즈가 딱 맞는 핏 찾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태원 갖다 신사갈래? 이태원에 빅 사이즈 많으니까? 많으니까. 이태원 역쪽에 옛날에 본 게 기억이 나거든. 미션이 7시간인가? 이게 5명이 팀으로 되고 이게 팀으로 하니까 진짜 적은 거예요, 시간이. 이 정도로 촉박할 줄은 몰라가지고. 이동 시간 때문에. 아, 여기서 뽕 뽑을 거 최대한 뽑고 가야 돼. 거의 다시 못 돌아온다 생각하고. 여기 있네! 형이 원하는 셔츠. 오빠 셔츠 샀잖아. 형 그럼 이걸 사고 그걸 내가 써도 돼? 네 쓰고 싶어. 이거 쓸 수 있어? 레이어드하게. 어, 써. 그럼 나 이거 같이 하자. 대고 왔지? 진짜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팀 배려해서 양보해줬던 것 같아. 그럼 이게 우리가 자기 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다섯이서 하나 같이 보자. 근데 이 뜨는 부분 어떻게 할 거야? 그 블루건으로 채울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뜬단 말이야. 만약에 뒤면 딱 붙여도 앞만 딱 붙여도 그럼 차라리 앞을 딱 붙이고 뒤랑 가운데를 글루건으로 메꾸자. 이게 옷이 아니라 이건 진짜 무슨 미술품이야. 진짜 너 그거 다 끝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꽤 오래 걸리지? 내가 밤 새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럼 내가 구상 다 짜놓을 테니까 내일 바로 박아줄 수 있어? 어. 나 이거 불까 해야겠다. 쌍남자 메이크업이요. 아, 쌍남자 메이크업. 아, 눈썹도 진하게 해주세요. 눈썹도 진하게. 네. 열려 정도. 핑크 바트리. 근데 이건 진짜 완전 다 이마를 드러내야 돼. 괜찮아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고하 가장 잘 입는 단 한 명만이 살아남는 고등학생 간지대회 시즌 2 드디어 세 번째 심사날이 밝았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 크루 대항전으로 다섯 가지 핏 블랙 슬랙스를 활용해서 TPO에 맞게 스타일링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이번 미션의 평가는 똑같은 핏을 선택한 크루 내 팀원이 한 명씩 나와
1대1대1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총 5번의 평가에서 1등을 많이 차지한 팀이 최종 우승팀이 될 겁니다. 1등을 제외한 나머지 두 팀에서 탈락자가 각각 한 명씩 총 두 명의 탈락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 1등 팀이 나올 경우 꼴찌 팀에서 두 명이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1등을 하면 애초에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무조건 1등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오늘 역시 우리 간지 마스터 다섯 분, 우리 강마 어떤 쪽으로 이제 우리 고간지를 평가하실 건가요? 저는 뭐 늘 그렇지만 미션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개성이 뭔가 좀 더 발휘가 됐는지 일단 TPO라는 게 있다는 게 재밌는 미션인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떻게 설정하고 잘 표현을 하는지 그거를 좀 더 유심히 볼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결 핏. 와이드 핏입니다. 와이드 핏 맡은 멤버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누가 처음에 나가도 딱히 상관이 없어가지고 해볼만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 지민 양, 예찬 군. 부담 됐죠. 엄청 많이 됐죠. 막 팀장이고 그러고. 와이드 핏이 사실 피지컬이 좋은 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딱 그 오빠랑 동생이 나온 거예요. 부담 되면서도 걱정? 오! 오! 마치 옛날에 우리 박세리 선수가 신발을... 아, 너무 옛날이야. 아, 너무 옛날이야. 우리 친구들 모르나요? 레전드, 레전드. 공교롭게도 우리 최지훈, 김혜찬, 우리 두 학생은 팀장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지민 학생은 팀원으로 나왔고요. 누가 승리를 가져갈지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최 팀장님부터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와. 와. 와, 예쁘다. 감탄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TPO는 이른 새벽에 약간 혼을 놓고 춤을 추고 있는 좀 자유로운 행위 예술가 내지는 댄서인데요. 몸에 핏되는 댄서 의상을 위해서 벨트랑 그리고 이런 시스루 하이넥 탑을 입어줬고 그리고 또 자유로움을 위해서 맨발을 일부러 하고 그리고 약간 흩날리는 듯한 바지 그리고 웹스커트 그리고 머리까지 연출을 해봤습니다. 너무 잘했다.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TPO를 이 움직임을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직업으로 설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더 히스테리컬해 보이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맨발이기 때문에 핏도 더 뭔가 확 이 피부톤이랑 이 바지 이 끝단에 이런 콘트라스트 때문에 더 막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나 봐요. 아니 맨발 아이디어는 누구예요? 제가. 발 나오게. 발이 포인트니까 발도 나오게. 아! 잠깐만. 빵이 찔러요! 아니 왼발 지금 성격 나온다. 잠깐만 이런 거 막 한 번씩 해. 이런 거 발 옆을 펼쳐가지고. 다 예뻐 보여. 잘한다. 자, 지금 극찬 속입니다. 앞에 친구가 극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뒤에 친구들은 더욱더 초조해지기 마련인데요. 우리 김 팀장, 어떻게 와이드 핏을 살렸는지 사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팀 주제가 꿈인 만큼 저는 제 어렸을 때 화가를 잠깐 꿈꿨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 화가 모습을 이 슬랙스 바지랑 함께 풀어봤는데 TPO로 맞게 옷도 막 소품으로 브러쉬랑 손수건을 만들어서 화가가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봤습니다. 그 우리 예찬 군은 저번 미션에도 앉아서 사진 찍었었나요? 네. 그죠? 왜 앉아서 찍어요, 계속? 키가 큰데.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앉아 있을 때 자기의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왜 보여주질 않는지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별로예요, 엄청. 미션 이 조건 자체가 슬랙스에는 리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TPO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구성 요소는 다 페인팅 디테일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페인팅을 넣을 수 없잖아요, 바지에는. 그러니까 바지가 굉장히 이질감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그 TPO를 방해하는 역할을 바지가 하게 돼버려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되게 잘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게, 잘못 준비한 게 됐으니까 되게 상실감이 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유지민 학생의 사진 공개합니다. 저희 팀은 그 현대인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저는 현대인에서 커리어 우먼을 모티브로 그 착장을 정했는데. 그 영수증 붙인 거야? 이렇게 가방에 포인트로 시계와 영수증을 붙였고요. 트렌디한 컬러인 것 같아서 블루로 선택을 했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현대적이게 보이진 않고 오히려 빈티지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모던해 보이진 않아요. 괜찮은데? 아니면 뭐 세련돼 보이는데? 멋있는데?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뻔하고 그냥 옷을 딱 봤을 때 와, 멋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옷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의 투표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와이드 핏. 과연 승자는 누구일지. 와이드 핏의 승자는 최지은 팀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라운드, 그야말로 첫 대결부터 심사위원 다섯 분이 모두가 최지은 학생을 뽑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이번 대결은 핀터 와이드 핏입니다. 누구지? 핀터 와이드 핏.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아, 성준 학생, 서현 학생, 인건 학생. 솔직히 조금 쫄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두 분이 이렇게 띠용 하고 나오셔가지고 좀 미쳤어요. 우리 세 친구 어떻게 연출했을지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서현 학생부터 미션 사진 공개해 주세요. 예쁘다. 예쁘다. 저는 이제 화보 촬영하는 래퍼인데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힙한 스트릿으로 가보자 해서 이렇게 정했고요. 이 핏을 건들면 안 된다고 해서 하의 쪽에 뭘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주고자 해서 시프린 드로즈를 입었고요. 래퍼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쇠사슬 하고 이 셔츠도 입어봤어요. 래퍼라는 타이틀을 얘기하면서 레디쉬를 살짝 봤습니다. 표정을 보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가 힙한 옷을 기반으로 갔기 때문에 표정으로 판단을 해보자 해서 표정을 계속 봤는데 바라보지 마세요. 차가운 도시의 남자. 이게 래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자 래퍼가 뮤직비디오를 찍는 상황인데 그게 뭔가 좀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래퍼라는 주제가 많이 레디님이랑 똑같이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오히려 항공전발을 아예 뺐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래퍼의 화보 촬영이라고 했으면 좀 더 얼맞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준 군의 핏 사진 공개해 주세요.
회사가 끝나고 회사 앞에서 사직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표현을 해봤어요. 자, 본인이 직접 다 이렇게. 네, 다 제가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여기에 이제 고간지라고. 아, 이거 여기 그냥 제 행복이 가득한 우리 회사 주 고간지. 고간지 회사를 퇴사하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게 아니에요. 성준군, 지금 본인이 오, 아닙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어떤 회사원의 신임 회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우리 박태일 과장님 또 계속해서 질문 부탁드려요. 본인이 커스텀을 마치 그래피티처럼 표면적으로 이제 직접 메시지를 쓰는 방식은 굉장히 반항적인 건데, 사실상 이 캐릭터는 내면에 뭔가 그런 불안이나 불만이 차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런 표현 방식으로 볼 때는 이게 이 TPO의 이 표현 방식 맞았나?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이번 미션에 되게 나름 힘을 많이 쏟았는데 오히려 그게 약간 독이 돼가지고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성준이 형이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투머치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패션이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게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 미션 사진 공개해 주세요. 저는 카페에서 퇴근하는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핀턱 와이드가 입어보니까 굉장히 통이 넓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일도 해야 되고 대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하니까 이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게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련되게 잘 연출한 것 같아요. 지금 마른 체형인데 그 본인의 체형에 맞게 세련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톤이 좀 밋밋한 건 없잖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톤을 맞추려고 한 것 같고 좀 TPO에 좀 완벽하게 맞게 연출이 잘 된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도 잘 표현한 것 같고. 셋 중에는 제일 잘 입은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블랙 슬랙스 스타일링 미션 핀턱 와이드 핏의 대결. 1등은 미생팀 황인건 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월표. 자, 과연 이번 핏은 어떤 핏일지. 크롭 베기 핏입니다. 나가면 돼? 과연 크롭 베기 핏 어떻게 연출했을지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와, 잘했다. 아, 잘했다. 사진 보여주세요. 괜찮은데? 눈이 오는 날에도 일하는 육수고요. 크롭백이가 구두를 선택을 하고 라이더를 절개를 해가지고 리폼을 했고요. 제재소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나무들을 묶어서 밧줄을 소품으로 썼고요. 목수가 너무 도발적이신 거 아니야? 목수가 너무 뇌세적이어가지고. 아, 뇌세적인 목수.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지 약간 그런. 아, 것 너무 뇌세적이라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슬랙스잖아요, 오늘 미션이. 굳이 버친이를 하는 직업을 컨셉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 바지가 편해가지고 이렇게 앉았을 때 되게 잘 늘어나고 통풍도 잘. 통풍이요? 아, 중요하죠. 통풍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이런데 입어도 이제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일단은 세련돼 보여요. 보통 이런 바지를 입으면 뭐 양말을 색깔 있는 거 신거나 발목에 뭔가 묘미를 줘서 스타일 하기 쉬운데 부츠가 딱 떨어지는 실루엣이 이뻐가지고. 워커를 선택한 것도 남다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링 시도한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극찬입니다. 현우 오빠가 1등 해줄 거라고 믿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승학생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옷을 만드는 그런 디자이너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티셔츠를 사가지고 오염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염색을 하고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 다용도 팩인데 옷에 붙여서 이제 환경에 오염되는 걸 표현하고 싶었고 이것도 양말 염색해가지고 색깔 맞췄습니다. 타이다이를 이용한 거는 예쁘게 잘 매치한 것 같은데 바지 컬러랑 좀 매치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베기의 느낌이 살짝은 많이 안 나서 베기 느낌을 살렸으면 어땠을까?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아쉬운 건 다이소에서 저걸 구매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장에 가서 그걸 뭔가 가지고 와서 만들었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사실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 플라스틱을 사서 여기 리폼을 했다는 게. 아, 큰일 났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동훈 학생 사진 보여주세요. 아날로그한 감성을 사진을 좀 많이 찍는 사진작가 컨셉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작가는 어찌됐든 카메라로 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한 사진작가였기 때문에 카메라에도 조금 디테일적인 요소를 더하고 싶었고 옥체인을 이용해서 카메라 끈을 아날로그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워크웨어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한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카키와 블랙인에도 불구하고 컬러가 두 개만 더 들어갔는데 더 뭔가 더 풍부해 보이고 귀엽거든요. 노렸어요. 유승범 씨 평소 스타일? 큰 강아지 하나 끌고 사진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아서 주제랑 되게 잘 맞은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유승범 씨 얘기가 나왔을 때 다 끝났다. 크롭백이 핏의 승자는? 아슬아슬한데 내 오빠도 잘했어. 오빠 정동훈 군입니다. 정동훈 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꼭 1등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지금 플렉스포폴 팀이 1승을 했고요. 미생팀이 2승을 했습니다. 지금 롱앤솔트 팀이 승점을 얻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핏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미생팀이 승리를 한다면은 사실상 우승팀이 되는 겁니다. 롱앤솔트 팀이 1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꼴찌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못 이기면 그럼 바로 저희가 꼴찌인 거잖아요. 잘못됐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팀에서 두 명 떨어지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죠. 다음 핏 바로 스트레이트 핏입니다. 뭐야? 저는 스트레이트 핏이 강한 친구 나올 줄 몰랐어요. 평소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두 친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제가 져버리면 아예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역대급으로 떨렸어요. 사실상 이번 핏에서 미션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되는데요.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빵을 어떻게 잠시만요. 뭐가 많아. 세 학생 모두 굉장히 개성 있습니다. 지금 하늘 푸른 학생, 우리 하늘 푸른 학생의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가 입국하는 연예인의 공항 패션을 연출을 해봤는데요. 차분하지만 너무 다크하지 않은 카키색 컬러로 아우터를 선택을 했고 약간 비슷한 톤의 후드티를 크롭핏으로 제가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 허리에 벨트백을 포인트를 하나 줬습니다. 일단은 좀 실망했어요. 아? 좀 평범해요. 공항 안에서 연출하는 것도 되게 예쁜데 뭔가 주변이 복잡해서 그런 건지 횡단보도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뭐 그런 데서 공항 룩을 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찍으니까 좀 더 액티브하게 찍었으면 오히려 TPO를 더 살렸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조금 제가 사실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제 그냥 취향상 사실 단 한 개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바지에 뭔가 핏도 잘 안 보이고 가방은 왜 코트 안에다가 찼으며 코트를 입을 거면 왜 굳이 크롭을 만들었으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하늘푸른 년이 사실 이번에
무조건 패스인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기본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인 걸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미생팀의 팀장 세준 군, 여기서 뭐 사야 되는지 다 정리하고 가자. 야, 세준. 세준아, 나 이거 하면 안 돼. 아, 내가 찾아줄게. 리더? 리더. 오케이. 그 친구가 리더로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자기를 많이 희생을 했으니까 저는 세준이가 이겼으면 좋겠다, 1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항상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고 그러면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계획대로 돼가지고 좀 불안했죠. 사진 보여주세요. 진짜 딴 사람 같다. TPO 컨셉은 미술관 관광객 이런 느낌인데 스트레이트 핏에 저런 무드의 옷이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어? 그냥 세준이 같다. 근데 되게 심플하게 힘 빼고 진짜 잘한 거 같다 라는 생각 들었어요. 왜 여성복에서는 뭐 그 입생로랑이라든지 남성이 입어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예쁜 것 같고 그냥 저런 슈즈 하나, 옷의 그런 햄라인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햄라인 하나, 그거 하나로 딱 포인트를 준 것 같아서 바지 핏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저기 저 스타일링도 되게 예뻐요. 이 체인 같은 걸로 이렇게 귀에 건 거 있잖아요.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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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건가지 주승 아니 자 다시 할게요. 걔 원래 이 체인을 인건이가 갖고 놀고 있었어요. 얘 얼굴에 끼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이 정도도 굉장히 나한테는 디테일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진짜 잘 계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양말을 좀 긴 거 신었으면 좋았어요. 양말이 보여? 저기 아 저 사진에 아... 살짝 저거 살짝 살이 보이는 게 거슬려서 약간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정말 병이네요. 진짜 병이다 너. 난 못 봤거든? 그렇게 패션 업계에서 오래 계신 분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어서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죠. 나 진짜 너무 떨린 거야. 팀원들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표정들이 다 안 좋고 기도했어요. 제발 잘하게 해달라고. 긴장돼요? 일단 확실히 뭔가 저번 미션에 좀 그래서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예쁘다 예쁘다. 사실 촌스럽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약간 뻔해 보이는 느낌? 이번 미션의 탈락자는 윤성혁 군입니다. 정화영 양, 사진 공개합니다.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잘했다. 저의 TPO는 고관지 우승 혜택으로 파리를 가서 산책을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컨셉 잘 짰어. 야, 이건 심사위원분들한테 부담을 확 주는데요. 이게 저의 꿈이고 뭐 친구들의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담아봤고요. 일단 스트레이트 핏을 보면 되게 딱 떨어지고 단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이 자켓과 저지를 잘라서 팔 소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지금 에이지의 타겟에도 너무 잘 맞고 저게 계속 걸으면서 찍은 거잖아. 아니, 연상을 찍을 것 같아. 뭘 막 만들어서 입었어? 막 이런 느낌도 안 나고. 전 미션에서 제가 모델 선배로서 호평을 했었는데 이 모델 포즈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뻔한 느낌이 나지 않았나. 모델 일을 했어서 더 단점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진들도 너무 좋고 제가 이렇게 입고 싶기도 하고. 저 자켓은 진짜 좀 입고 싶네요. 그러니까 나도 입고 싶다. 네. 돈 주고들 사세요. 자꾸 왜 우리 고관지한테 달라고. 근데 신발에 이어폰 왜 있는 거예요? 그냥 포인트를 좀 주고 싶어. 약간 예쁘다. 디테일 대박. 이리 와봐요. 누워서 들어야 돼요? 오, 예쁘다. 이렇게 아예 그냥 돌려서 너무 귀엽다. 입는 거라든가 그런 게 더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네. 저기 지금 방송 좀 촬영 사진을 찍어 가세요. 사진 좀 찍을게요. 얼굴, 야, 얼굴 안 나오고. 방송 올라가기 전에 SNS에 올리지 마 임마. 아니 너무 이뻐요 진짜. 과연 이번 스트레이트 미션에서 미생팀 전원 다음 미션을 함께하게 될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뜨거웠어. 오래됐어. 스트레이트 핏의 승자는 더 욕심 났어요. 제발 제발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스트레이트 핏의 승자는 정하영. 자 이렇게 돼서 2대1대1이 되었습니다. 하영 학생 정말 긴장 많이 했죠. 부담감도 컸을 거고. 그래도 서연이가 잘하면 아직 기회 있으니까. 나 겨우겨우 했으니까 너 한번 야 김서연이 너 한번 보자. 안 그래도 자신감이 없었는데 부담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바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언니가 딱 끝나고 나니까 서연 언니가 계속 뭔가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훈이 언니는 진짜 저도 진짜 떨려요. 아니 지훈이 얘기해줘. 엄청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테이퍼드 크로핏 멤버들 나와주세요. 진짜 딱 나가자마자 다 멘붕이었습니다. 유나는 자기만의 깔이 있잖아요. 지윤이가 피어할 때 말도 되게 잘하고 동거에서 계속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당신의 간지를 보여주세요. 유나 학생 사진 보여주세요. 일단 저는 한옥마을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한옥마을의 그 동양적인 그런 느낌과 여행자라는 그런 에스닉한 느낌도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여기 옷이랑 신발에 있는 자수를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한 거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아, 윤아 씨. 아까부터 손이 아주 그냥. 리폼 시간을 하루로 주는데 이 자수를 다 하겠다는 게 조금 미친 생각이긴 한데 근데 욕심은 나고 제가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이거를 다 하면서 이렇게라도 제가 정말 간절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금 부담감이 엄청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진도 되게 동양적인 배경에서 찍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테이퍼드 핏을 좀 제일 과감하게 지금 탑 하나에만 힘을 줘서 뭔가 스타일링을 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바지 핏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있지만 뭔가 테이퍼드와 크롭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유나 양의 저 사진의 양말 길이에는 뭐 불만이 없으신가요? 아, 네, 전혀 없어요. 아, 네, 저거는 만족스럽다. 그래서 뭔가 테이퍼드 크롭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에 팀원들이 잘 이끌어줘서 안정권에 확실하게 든 거였잖아요. 내가 마무리를 꼭 잘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피했어요. 다음 김서연 학생입니다. 하영이가 이겼었지만 그 뒤에 제가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저희 팀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되게 책임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진 공개해주세요. 저의 TPO는 탐정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했고요. 아 탐정. 솔직히 이제 탐정을 생각하면 빵모자의 안경에 이제 트렌치코트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의 탐정은 좀 더 캐주얼하게 입지 않을까 셔츠에 슬랙스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반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거 잘라서 붙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뒤에도 붙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한쪽을 과감하게 커팅을 해서 컷아웃 때문에 이 바지 핏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션에도 되게 부합하는 것 같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거 모자 거기다 맨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시계도 브라운으로 해서 수첩이랑 컬러 딱 맞춰서 벨트에 끼운 것도 의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안 촌스러워. 이게 되게 한방인 것 같아요. 저 첼시 부츠가 너무 좋은 게
컷아웃이 되면은 자칫하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컷아웃 되는 부분에 이어지게 같은 컬러에 살짝 소재가 다른 첼시가 들어가니까 루게이가 이어져서 좀 더 길어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와,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잘 찍었다. 다 예뻐 보여. 솔직히 제가 여기 힘을 한 개에 쏟은 것만큼 못 쐈습니다. 아, 너 잘했어. 미아 잘 생각하고 피팅만 잘해. 네가 여기에 더 쏟았지 않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개에 오리는 잘. 조심 잡아본 거야. 근데 상대가 진짜 서연 언니의 유나니까 진짜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 최지훈 학생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모티브한 대상은 지친 모습으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회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지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해체주의의 자켓, 그래서 여기 구멍도 뚫고 지퍼도 닳고 해서 좀 해체주의로 가려고 했고. 이거 테일러도 그냥 좀 색깔이랑 똑같아요. 진짜 비슷해. 테일러드 키워드를 골랐을 때 회사원분들을 떠올랐어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원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해체주의가 이제 좀 지겨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고간지 베이비들이 강약, 중강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원이 저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사실. 퍼포먼스적이다? 너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좀 허무했어. 마지막 팀까지 만나봤는데요. 플렉스 팀 1점, 롱앤솔트 팀 1점, 미생 팀 2점입니다. 자, 여기서 유나 학생이 승점을 얻게 된다면 플렉스팀과 롱앤솔트팀 한 명씩의 탈락자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롱앤솔트팀, 플렉스팀이 여기서 이기게 된다면 승점을 받지 못한 팀에서 두 명의 탈락자가 나오게 됩니다. 미치겠네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핏에 비해서. 기대를 했었어요. 칭찬을 들으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아, 혹시나 뽑아주시지 않을까? 솔직히 이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유나가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야 저희 팀에서 한 명만 탈락을 하니까. 아니, 저는 근데 그 실루엣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서. 시끄럽거든? 컨셉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얘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나는 취향이긴 한데 그렇지, 너는 이거네. 그렇긴 한데 너만 잘 정하면 되네. 나요? 저한테 그러지 마. 다 골랐어, 우리는 다 골랐어. 진짜요? 다 골랐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못하겠어요.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션 진짜 잘 만들었다. 미안, 먼저 가 있을게. 우리 팀 안 들어도. 이번 테이퍼드 크롭 핏의 승자는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이유나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냥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결과까지 잘 해줘서. 저 다 잘했다 생각해요. 그날 되게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 되게 힘들었던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진짜 우리가 이겨버렸네. 이렇게 해서 미생팀 전원 다음 미션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롱앤솔트에서 만약에 리스트를 만약에 업한다 그러면 누구예요, 탈락자가? 저는 X를 중에 고민이 되고 있었는데 다음에도 별로겠다 싶은 건 저도. 자, 그러면은 플렉스 포폴이 X하고 X인데 나는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X이었거든?
아 지금 계속 아 안 된대. 안 돼요. 미션으로만 보면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가능성으로 봐도 이렇게 막 조금씩 이렇게 약간 요게 있거든. 저는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이번 거만 지금까지 근데 다 잘하진 않았지 얘도. 근데 저는 이렇게 둘이 놓고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거기야 사실. 자, 손 들어주세요. 떨어뜨려야 아, 된다. 대표야? 그러면? 아니요. 저 아직 결정을 못해서. 아, 그러면은 지금 태일이 형의 선택만 남은 거잖아. 그렇죠. 네. 왜 동공이 흔들려? 아, 다행이다. 어떡하지? 저 말고 다른 팀원이 탈락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미안했어. 팀장으로서 팀원들한테 미안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서로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서 덤덤하게 받아들여야죠. 이제 첫 번째 크루 대항전 탈락자 두 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롱앤솔트 팀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격자부터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 함께할 첫 번째 합격자는 축하드립니다. 정하영 양입니다. 자, 우리 하영 양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합격자는 김서연 양입니다. 자, 우리 김서연 양 다음 미션에도 또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다음 미션 함께할 합격자 이주승 군입니다. 주승이는 캐릭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기도 하면서 애들 떨어져서 좀 속상한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되게 오묘했어요 기분이. 지금 심정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혜찬 군. 약간 1등 못해서 약간 미안해요. 되게 어쨌든 심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탈락해도 할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롱앤솔트 팀의 마지막 합격자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건 내가 가겠다 했어요. 앞치마 자른 것도 그렇고 별로예요. 엄청. 저는 그냥 진짜 마음 비우고 있었어요. 계속 그냥 이번엔 진짜 가겠다. 이게 ETPO의 이 표현 방식 맞았나? 이런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미션 함께할 마지막 합격자는 축하드립니다. 임성준 군입니다. 임성준 군입니다. 아 진짜 처음에는 제가 못하고 저도 지고 해갖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팀장이었으니까 그래 차라리 내가 떨어져갖고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안 들어가겠지? 이태원 역 쪽에 나 옛날에 본 게 기억이 나고요. 이동 시간 때문에. 만약에 뒤면 딱 붙여도 앞만 딱 붙여도 뒤랑 가운데를 굴러가면 메꾸자. 미션 상으로 예찬이가 제일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심심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애인데 왜 그러는 거지? 롱앤솔트에서는 예찬님? 저는 예찬이가 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옷 잘 입고 멋있고 착하고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었고 말고 심사위원분들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내노라는 분들인데 제가 언제 그런 분들 앞에서 막 조언 듣고 하겠어요. 전 그걸로 진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고마웠어.
마지막 탈락자를 발표하기 위해 플렉스 포폴 크루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서 있는 거 자체가. 그냥 계속 미안했어요. 지난번 미션 때 우리 베네핏을 얻은 하늘 푸른 양은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고요. 사실 이번 미션에서 우리 하늘 푸른 양이 만장일치로 탈락 멤버였다고 하네요. 다음 미션 때는 도전적인 우리 하늘 푸른 양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탈락자를 발표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호명하는 그분이 스튜디오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심정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과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미안하고 그게 누가 돼도 슬플 것 같아. 우리 서현 학생도 애써 눈물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진짜 좋은 시간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간 것 같고 좋은 사람들 만난 것 같아서 여기서 떨어져도 저는 남은 친구들도 열심히 해서 구간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미션의 마지막 탈락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탈락자는 류서연 양입니다. 류서연 양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현 학생에게 우리 스테파니 심사위원이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류서연 양은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되게 기대했던 참가자였거든요. 끝까지 계속 지켜보고 싶었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지 못했어서 너무 아쉽게 탈락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전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더 좋은 기회로 또 꼭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응원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류세현 학생,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가 오늘 떨어진다 했잖아. 근데 애들이 오늘 안 떨어진대요, 저. 아, 진짜. 어이없어, 진짜. 우리 팀 너무 많이 수고했고 다음 미션 열심히 하세요. 조심히 가. 응원할게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큰 프로그램 나온 것도 처음이고 한 번에 여러 친구들이랑 친해진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숙소생활 하면서 진짜 행복했거든요. 나 예뻐! 나 예뻐! 저희 MC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깜찍이 김예찬. 안녕하세요. 겸댕이 리서연입니다. 오늘 투자. 그리고 조금 더 저 패션에 대한 생각도 한층 더 깊어졌고 거진 두 달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 뜻깊었어요. 그건 이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니까 더 예쁘게 지켜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 여보세요. 어, 애찬? 어. 아, 아이고야. 잘 있었어? 어. 어때? 할 만해? 그,
그냥 뭐 어떻게 안 힘들. 어떻게 2주 동안 있네. 어, 2주 있네. 먹는 건 잘 먹니? 너무 잘 먹지. 너무 잘 먹어? 살찐 거 아니야? 아니, 집에서 보면 조금 먹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하나인데? 그래도 거기서 놀랄만한 양이구만. 어디 가는 그렇지 뭐. 아, 대단해요, 대단해요.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 응? 글쎄. 있는 그래. 대로. 할 수 있는 한, 하여간 뭐 그것도 기회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고. 아니. 그래, 수고하고. 네, 감사합니다, 지혜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어. 너 예찬이니? 어. 전일 없어? 벌써 여기. 엄마랑 통화했어? 어, 방금 했어. 아픈데 없고? 너무 건강하지. 배고파서 일어나서 밥 먹고 자고. 힘든 건 없어? 힘든 건 없어. 할 만해. 끝까지 살아남아라. 가능성 있어 보여? 일단 내가 한 다음 주 내로 전화하면 떨어져서 전화하는 거니까. 그래? 그래? 데리러 오라고? 어, 준비 항상 준비해놓고. 감기는 안 걸렸어? 응. 확실하게 해, 할 땐. 네. 잘하고 오고. 네. 많이 보고 싶다, 우리 아들. 네, 감사합니다. 연락하자. 연락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연락하지 말자. 네. 잘 있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현아, 잘 지내? 현아, 여보세요? 풀어졌나? 여보세요?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작가님 통해서 잘 지내고 있다 얘기는 듣고 있는데 어디 아픈 데는 없지? 그래, 우리 딸 너무 기특하다. 다들 너무 보고 싶어해, 현아. 그래. 잘 지내지? 힘든 건 없어? 그래. 잘 지내고 밥 식사도 잘 챙겨 먹고. 밥 내가 제일 말고. 많이 먹어, 엄마. 알았지? 엄마? 밥 내가 제일 많이 먹는다니까. 잘했어, 혜찬아. 잘 먹어야지. 네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다, 야. 선아. 운 적 없어? 나 보고 싶어서 운 적 없어? 있지. 진짜? 그럼. 몇 번? 여러 번 있지. 진짜로? 마 새벽에. 그럼. 일주일밖에 없지 않았는데? 10일. 아, 진짜로? 그럼.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식사는 잘 나와?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거의 잘 지내지? 잘 지내. 그래서 하나 건강하게. 이제 곧 갈 것 같아. 아, 곧 올 것 같아?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내일하고 아빠랑 엄마랑 어디 가잖아. 모르겠고. 가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없어. 다음 주 와야 돼, 오려면. 엄마? 내가 떨어지면 가는 거지. 내가 떨어지면 가는 거지. 그걸 왜 엄마가 정하나?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선아. 잘 지내고, 건강 잘 챙기고. 엄마, 3kg 쪘어. 많이 지긴 했다. 관리 조금 해야겠는데? 그래, 그래도 잘 먹고, 건강을 잘 지내다 와.